지금 미결제작이 줄어드는 이유가 롱하고 이제 숏이 동시에 이제 청산되고 있는 건데 상승장의 가능성은 확실하게 남아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안녕하세요. 김PB입니다. 현재 지금 전반적인 온체인 지표들 살펴보고 하락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대하락장 시작이냐 지금 시즌 종료냐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다 해결해드리고 방송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결제약정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면 시장이 상승할 때 미결제약정도 함께 붙고 시장에 대한 어떤 심리가 죽거나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가 줄어들 때 미결제약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결국 비트코인의 현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파생상품에 베팅되는 이 자금의 액수를 얘기하는데 개인이든 기관이든 어쨌든 시장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시장이 잠깐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이제 꺾이더라도 언젠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된다 이거죠. 근데 미결제 약정이 지금 크게 꺾일 때마다 조정 시기가 길어집니다. 그 미결제 약정이 크게 꺾이고 나서 두 달 반 있다가 상승하고 미결제약정이 한 번 더 9월에 꺾였을 때도 한 달 있다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지금 미결제약정이 꺾인 지가 12월 3일에 크게 꺾였어요. 그럼 최소 한 달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1월 11일이니까 한 달 좀 지났죠. 근데 5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이 꺾이고 나서도 거의 두 달가량 하락을 지속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미결제약정이 이제 다시 상승하다 감소 추세에 돌입을 했잖아요. 지금 시장의 거품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현물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지금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결제약정이 지금 감소 추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결제약정이 바닥을 다지면서 현물은 떨어지더라도 미결제약정이 상승하는 추세로 이제 이렇게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현물 상승과 함께 미결제약정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확인돼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하방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완벽히 좀 다져질 때까지 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하방 추세를 지속한다는 방향성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속이 편하실 거고 단 미결제 약정 감소와 함께 가격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격 조정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상당 부분 가격이 내려왔죠. 근데 이 상황에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다는 건 롱 포지션에 베팅한 사람들은 손절을 하고 있고 아니면 청산을 당하고 있고 숏 포지션에 베팅한 사람들은 익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중앙으로 맞춰져 가는 느낌이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미결제약정이 줄어드는 이유가 롱하고 이제 숏이 동시에 이제 청산되고 있는 건데 롱 포지션에서는 계속 손절이 이루어지고 있고 숏 포지션에서는 계속 익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접점이 있겠죠. 이 접점에서 바닥이 딱 잦아지고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잘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매매 없이 현금 비중을 좀 높이셔서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유리하실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립토퀀트의 고래 비율 지표 보시면은 지금 0.9포인트까지 높아져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절망했었던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연초가 이제 고래들이 많이 시장에서 장난을 쳤던 시장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0.85포인트를 상회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고래 비율이 좀 어느 정도 0.85포인트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거나 0.85포인트 밑으로 빠져줘야지만 지금 시장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관망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호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거래소의 입금 평균값 지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7일 이동 평균값이에요. 근데 이 지표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려서 다들 아시겠지만 입금 평균량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 전체 입금량에서 많이 입금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뭡니까? 고래랑 기관들의 입금이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5월경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조정을 받았을 때 기관들이나 이제 고래들, 이게 거의 중국 고래 물량이었는데 중국 고래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이렇게 쭉 지표가 상승했다가 지금 계속 이제 바닥 다져주면서 비트코인 상승장이 계속 지속이 됐었죠, 당분간. 그러다가 저점에서 지금 다시 입금 평균값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매매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숏 포지션에 베팅하거나.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온체인 지표들이 관망을 이제 암시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9월이든 뭐 5월이든 이때 시장 보면 숏 포지션 베팅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 정도에
갑자기 비트코인 꺾이면서 미결제약정 싹 다 청산당하고 이럴 때 잠깐 수요 포지션 베팅이 엄청 크게 늘었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거의 수요 포지션이 중립이거든요. 포지션 비율이, 펀딩비가. 근데 이렇게 한번 꺾여줘야지 좀 이제 회복도 있는데 지금은 아예 안 꺾입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세게 꺾여줘야지 이게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뭐 명확하게 뭔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하락하지 않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방향성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계속 숏 포지션 하방 추세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고래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있는데 전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로 입금이 되는 이 비트코인 물량의 평균값을 한번 보면 고래들이 선물 거래소에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꽤 많이 치솟았습니다. 3.5포인트 정도까지 치솟았는데 3.5포인트까지 치솟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이럴 때 잠깐 빼고는 지금 3.5포인트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 이제 5월이나 이럴 때 큰 대형 조정장을 제외하면 3.5포인트 이상으로 넘어간 적이 없는데 3.5포인트 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선물거래소로 고래들이 뭔가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는 겁니다. 왜 보내는지는 추측을 해야겠는데 추측하기에는 고래들이 롱 포지션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을 현물로 많이 갖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하락하니까 비트코인 숏 포지션을 베팅을 해서 뭔가 하방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이런 헤지 전략을 한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래들이 계속해서 선물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많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가 좀 이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 매매 함부로 하시면은 바로 이제 계좌 깎여 나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좋아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전반적인 거래소 보유량 낮아지고 있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거래소 보유량은 계속해서 바닥을 갱신하면서 저점을 갱신하고 있고 이건 명확한 상승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가격 하락과 거래소 보유량 하락은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예요. 언젠간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뿐이죠. 근데 일단 1월은 당장 버리고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은 이제 큰 어떤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버리시는 게 좋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워렌 버핏이 사는 종목 따라 사면 얼마나 편해요? 맘 편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고래들,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고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매집해서 출금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이제 하락장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결제약정 지표에서 좀 이제 몇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데 원래 미결제약정이 지금 12월 중순 정도 경에 상승 다이버전스 출회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고 이제 12월 말쯤이가 진짜 좀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정도로 온체인 지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중수든 고수든 다 저점 대충 다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장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시장이 꺾이면서 미결제약정도 다시 감소를 하고 있는데 미결제약정이 많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찐상승이 제대로 오려면 미결제약정이 한번 꺾여줘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미결제약정이 다 꺾여서 정말 이제 갈 사람들 다 가시고 투자 안 할 만한 사람들 다 안 했을 때 다시 고래가 그때 말아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불안한 신호인 거죠. 미결제약정이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치솟거나 비슷하게 치솟았을 때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하방 다이버스 데드크로스 발생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에는 매매를 좀 자중해야 되는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기왕 매매하실 거면 포지션으로 숏 포지션을 이제 베팅하는 게 확률은 좀 더 높아질 거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숏 포지션을 무리하게 베팅하시면 안 되는 게 저배율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하시더라도 무리한 베팅은 하지 않으시길 권장드리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션 배율을 높게 잡으면은 반짝 갑자기 반등 들어왔다가 다시 내려갈 때 이럴 때 청산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숏 포지션 베팅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온체인 지표들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땐 상승장의 가능성은 확실하게 남아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상당히 낮다 이렇게 표현도 잘 안 합니다. 근데 상승장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이제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단기적으로는 하방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내지는 하방 변동성이 더 안 커지더라도 큰 상승이 당장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고래 마음이니까 그냥 고래가 올리면 그때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당장의 어떤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떤 기대감을 좀 이제 1월에는 내려놓고 2월, 3월에 큰 돈 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을성 있게 시장을 인내하고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장입니다.